혈관 막힌다고. 왜 이렇게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어? 죽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이헤이게 여러분 다 욕한 거 아니에요. 뭐라 하지 마세요. 그 번째 카메라도 제이헤이크. 그 번째 카메라도 제이헤이크. 어디야도 제이헤이크. 아 그게 뭐 아, 자 오늘 버거킹 먹방입니다 여러분. 아 나 씨 버거킹은 차려놓으면 존나게 볼품이 없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무슨 과학이다 이츠 사이언스. 아니 버거킹에서 신메뉴가 나왔는데 피넛버터 햄버거 피넛버터 그러니까 땅콩잼이랑 햄버거랑 해가지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말이야 생선이야 피넛버터랑 햄버거랑 안 어울리지? 피넛버터 스테이크 2세트 한개 기본 12,300원인데 코카콜라 제로 라지로 교환해서 200원 추가됐고요. 피넛버터 프라이로 사이즈 교환해가지고 800원 13,300원에다 피넛버터 비프앤치킨 다 품으로 8,500원에다 바삭빈 8조각 스위트 칠순하게 12,900원에 그레덕이 6조각에 3,300원이에요. 아니 근데 버거킹도 이거 나왔더라고? 맥도리아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이드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만! 아니게 감자튀김이랑 피넛버터? 근데 이 피넛버터의 조합은 미국에서는 원래 흔히들 먹는 조합이라 하더라고요. 어? 뭐야? 이거 맛있어 이거. 요 윙도 스위트 치리 소스 있습니다. 땅콩잼 같지 않고 뭔가 약간 캐러멜 느낌? 오 이거 확실히 맵다 이건. 맥도리아 그거는 그냥 버거킹 이거 빨간 거는 매운 향이 확 나는데요 그냥? 버거킹이 바삭해 맛있는 것 같아 나. 얼마나 맵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충고만큼. 짜줘줄래? 싱겁네요? 아, 이게 좀 더 메인 같거든요? 비프앤치킨보다는 그냥 피넛버터 스테커가 좀 메인인 것 같기 때문에 이걸 먼저 까서 먹어. 와우! 아, 이 혈관 막혀 이거! 이 혈관 막힌다고! 어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맛있을까? 땅콩잼이랑 햄버거는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와 야채가 거의 없네. 피넛버터랑 햄버거랑 안 어울릴 까라까라게 까라까랑.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피넛버터 좀 달달한 맛이잖아요. 이런 불고기 소스도 달달한 맛이 햄버거랑 어울리지. 와. 피넛버터만 넣은 거 아니고 거기에 뭘 더 추가한 느낌인가요? 아니 스테커 버거에 그냥 피넛버터 추가한 느낌? 원래 우리가 먹던 그런 땅콩잼처럼 되게 뻑뻑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물 같고 달아 원래 땅콩잼보다. 맛은 어울리는 맛있는데요? 아 헤비함이 딱 느껴져요. 이게 피넛버터 감자튀김까지. 느끼하진 않아요 아직은. 아 오랜만에 또 진짜 미국식으로 먹으니까 좀 괜찮네. 아니 여러분이 상상하는 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하거나 그런 거 없는데? 재구매기사 있습니다 이거. 근데 손에 쳐 묻는 것만 빼면은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이 채소류가 너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하라 사막입니다. 입에 있는 수분 다 뺏어가네. 마요네즈인지 마요네즈 같은 소스인지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진짜 야채가 하나도 없네? 초딩들이 좋아하겠다. 뻑뻑해. 근데 약간 맛있는 뻑뻑함 뭔지 알죠? 제가 맥도리아에서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거 먹을 때의 기분? 아, 솔직히 이거 하나 먹는데 배부르는데요? 크리만! 아니죠.
자, 다음은 피넛버터 비프앤치킨.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전해드린 소식인데 그 아까 제가 먹었던 피넛버터 스테커버거 있잖아요. 그 거기다 패티 두 장 추가해서 피넛버거 스테커4로 먹을 수도 있대. 야, 이거 야채 들어있다 얘들아. 피크닉. 아, 이건 피넛버터가 좀 진한 것 같아. 아, 내일 운동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누르면 여기서 피넛버터가 흘러나오거든요? 아,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죽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맛있긴 있다. 근데 저 호불호 갈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치킨 패티는 좀 뻑살인데 치킨 통살이 아니라 너겟처럼 갈아가지고 만든 그런 느낌? 아,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지? 그 배부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좀 느낌 알아요? 헤비한 거 먹으면은 서서히 이거는 근데 야채가 좀 많이 들어있다. 피클이 그래도 한 다섯 개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근데 두 개 먹어보니까 비프앤치킨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스테커는 너무 비프패티만 들어있어서 좀 많이 뻑뻑했는데 요거는 치킨패티가 같이 들어있어 버리니까 좀 바삭바삭한 맛이 느껴지면서 저 이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제가 소통방송 때 룰렛 돌리잖아요. 얼마 전에 양말이 당첨이 됐어. 시바견 양말. 시바견 양말 당첨됐는데 그 사람이 해외에 살더라고. 뉴질랜드에 사는데 오늘 그거 보내고 왔거든요? 양말 하나 보내는데 양말 1,300원인가 그렇거든요? 택배비 25,000원 들었습니다. 그 약속인데 보내야죠. 하나 어이가 없어서. 25,000원? 뭐? 뭐 25,000원 뒤집어 입게! 꿈 무서워라. 아니, 저는 25,000원은 괜찮아요. 25,000원은 괜찮은데 25,000원으로 1,300원짜리 양말 하나를 보낸다는 게 너무 짜증나. 나 솔직히 거기다 양말이라고도 못 썼어. 쪽팔려서. 어디 거래처에, 해외 거래처에 보내는 것 마냥 섬유 원단이라고 써서 보냈다고. 뉴질랜드에 원단 수출하는 것 마냥 좀 해놨어요 제가. 아니, 오늘 방송 서버 오류가 있어? 아니, 아무리 에드머가 망했기로서는 시청자 수가 말이 안 되는데 아까 자꾸 뭐 방송 이상하게 뜬다 그러고 오프라인 뜬다 그러고 멈춘다 그러고. 아, 나 이때 햄버거 먹을 때만 자꾸 이런 개질을 써달라니까 저는 할 맛이 안 나요 그냥.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아, 칼로리 뒤질 것 같은데. 버거킹 홈페이지 왜 안 들어가. 컴퓨터로 보겠습니다. 아, 버거킹 홈페이지 작살났나? 안 들어가죠 홈페이지가. 칼로리 못 보게 하려고 홈페이지 닫아놨구만. 비프치킨 902칼로리요? 스테커 1019칼로리요? 내가 말했지 1000칼로리 넘는다고? 두 개 먹으면 2000칼로리야? 단품으로? 아니, 얼마 전에 제가 비비큐 먹방 했잖아요. 거기에 비비큐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 답글에다가 그렇게들 욕을 하는 거야. 그건 고객센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그 여러분 댓글을 지울 수도 없고. 그렇게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어. 광고했으면 삭제했다 댓글. 씨발놈이. 방송 이상한, 뭐가 어떻게 이상해요? 멤버십 방송 아닌데? 회원전용 방송이냐고요? 아니란께롱? 뭐라? 어? 추천해? 왜 이렇게 뜨지? 메인 화면에는 조회수 없음 35분 전으로 뜨고 업로드 동영상에는 100명 시청 중으로 뜨고 들어가면은 37명 시청 중으로 뜨고. 이렇게 방송에 뭔가 문제가 생긴 날은 난 진짜 여러분께 너무 미안한 거지. 알잖아. 그 느낌 뭔지 알잖아요. 내가 왜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 미안. 버거킹 바삭킹은 다른 데 이런 윙봉이랑은 좀 다르게 곡물로 만든 튀김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좀 고소하고 고소하면서 살짝 매콤한 맛이 좀 나는데 맛있는 것 같아. 자, 여러분! 달아내요. 나 힘이 없어요. 미안해요. 오늘 벌걸킹에서 나온 스테커2 페넛버터 먹어봤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졸라 맛있어 보였어. 근데 뭔가 딱 상상하면은 햄버거랑 피넛버터랑 어울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뒤지게 맛없을 줄 알았는데 맛이 있었고. 근데 이거 진짜 아까 수치로도 칼로리를 봤지만 요거 이거 버거킹한테 고소당할 수도 있는데 아, 좀 유해하지 않나 나의 수명에. 아, 난 모르겠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아이, 내가 모르겠네. 확실히 맛은 있었고 제 스타일이었어요. 저 일단 채소 별로 안 좋아하고 개 초딩 입맛이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햄버거, 피자, 치킨 이런 것들은 좀 인체에 유해할수록 맛이 있어. 이거는 인정하시죠?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좀 제가 이 서버를 좀 개선해가지고 원활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방송 못 해먹겠다. 이건 이거 진짜 나 내일까지 방송해야 되냐 진짜로?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이렇게까지 방송 못하겠다. 나 더 이상 진짜 해야 돼 그래도.